그 콘텐츠를 정말 다양한 데 막 뿌렸다고 보시면 돼요. 게임, 영화 등등. 근데 이제는 이 마케팅 흐름도 변했다는 겁니다. 각 채널에 맞게끔 세분화해야 돼요. 근데 이게 제가 그 정치권에서 주로 어떤 포스터를 만들잖아요. 포스터 하나를 만들어서 이게 뭐 꼭 다른 플랫폼이라고 뭐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커뮤니티 같은 데도 다 막 붙여넣게 하죠. 예를 들어서 뭐 클리앙, 딴지 등등등 그냥 다 그걸 올리는데 뭐 커뮤니티까지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 등등 거기에 맞게끔 눈높이에도 맞춰서 사람들의 관심사에도 맞춰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. 그러니까 확실히 훨씬 귀찮아지고 복잡해졌어요. 그럼 그러면 그럴수록 돈이 있는 사람이 또 유리해지겠죠. 그냥 돈 주고 뭐 맡기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고급 정보들은 미리미리 그 사람들이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민주시민들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대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뭐 혐오의 상품화라든지 뭐 대통령부터 지금 저런 소리를 당당하게 하니까 뭐 일장기를 거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 사이버블링 문제도 저는 되게 심각하다고 봅니다. 근데 뭐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결국 전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보는 이유가 이런 혓바닥 살인마들이 돈을 몇 억씩 벌어요. 그러면은 사람들이 실제로 목숨을 잃는 사례까지 있었고 그게 대선 과정에서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그동안 연예인들도 악플에 시달렸던 분들 많고 근데 막 선풀 달기 운동 이런 거 했지만 실패했잖아요.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확실한 처벌 해달라고 오랫동안 쌓여왔고 대선 과정에서 이건 정치가 아니라 연예인 혹은 막 자영업자분들도 그런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이 과도한 사이버불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 그렇게 확 관심을 끌어서 민주당에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이걸 좀 푸시했었는데 이게 그냥 묻혀버리더라고요. 굉장히 아쉬웠던 타이밍 중에 하나입니다.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생뚱맞게 와서 이거 꼭 해결해 주세요 하면 전혀 간절할 수 있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윤석열 쩍보라고 뭐 미국과 갖고 이상한 짓 하지 않을까 다들 거기에 초점 맞추고 있는데 요 사안은 좀 뒤로 미뤄진 거고 요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자가 평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를 간절하다고 이거 꼭 다뤄주세요 이게 제일 우선입니다 라는 거는 그 마음은 저도 이해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먹힐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현재 실시간으로 막 쏟아지는 소식에 스토리를 어떻게 엮어갖고 이 이야기로 시선을 끌게 만들 것이냐를 정말 열심히 고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. 근데 귀찮죠 당연히. 근데 귀찮으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거고 남들이 안 할 때 내가 하면 그게 또 이제 이슈를 시킬 수 있다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일베 회원을 제가 공개적으로 고소하는 것도 저렇게 박제하고 나면 글 삭제하고 도망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일베 아플로드 같은 경우에도 일베 말고도 펜코 유저도 제가 한번 고소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고소하고 나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더라고요. 나만 아니면 돼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놀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공개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일베 아플로드 대응하는 거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뭔가 댓글 부대들 입장에서 믿을 게 있으니까 이상한 소리를 계속 뭐 패드립이 됐든 뭐가 됐든 당당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일반 유저들 같은 경우에 저한테 그 경찰 연락 받고 나면 전화가 옵니다. 제발 봐달라고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몇몇 버팅기는 유저들을 주로 계속 저장해두고 그 추적을 계속합니다. 수시로. 그러다 보면 뭐 특정한 방향을 볼 수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진짜 작전 세력이거나 뭔가 댓글 부대라고 치면 그게 저들이 누군가 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카르텔의 중심에 있다 보지 않고 누군가 여기서 이런 브레인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원하는 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뿌려진다. 근데 전 이런 뿌리를 찾아가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. 표면상 뭐 드러나는 특히 지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도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전 진짜 핵심은 언론을 통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일반 민심인 것처럼 끌어올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쓱 뿌리게 만든 다음에 언론이 받아먹게 하는 거를 할 것 같거든요. 저라면 그럼 결국엔 이게 어디서부터 어떤 계정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가 이거는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그 뿌리를 몇 개를 좀 파악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. 뭐 이런 방방과 정서 같은 것도 있는데 게임 같은 데서도 이렇게 뭐 문제양 얘기하고 찐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막 제가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수위로 얘기해요. 그래서 패드립까지 하는데 이런 것도 어쨌든 계속 예 뭐라 해야 돼 이게 정치적인 사안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재앙이다 뭐다 이런 것도 아예 유행처럼 그냥 만들어버리니까 그래서 게임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한테 너 민주당 가서 뭐하고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 세계관 속에서 요 게임, 커뮤니티, 유튜브 그리고 그 친구들끼리 같이 뭐 BJ들끼리 만나면 다 비슷한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으니 저 같은 사람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.
뭐 성동격서 이런 것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고 프레임 전쟁이 중요한 것도 아마 다들 이유는 아실 거예요.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고소했다고 그렇게 난리쳤는데 20, 30대 청년은 지난번 총선 때 비례대표로 나왔던 사람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였고 총선에 그러니까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도 민주당 타이틀을 앞세우니까 민주당이 욕을 먹고 여기선 30대 청년을 대통령이 고소했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욕을 먹고 단순히 무슨 욕해서 고소한 게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명박 재단 측에서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당당하면 이명박 씨 본인이 고소해라 했더니 그래도 괘씸죄로 걸렸더라고요.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뭐 이것저것 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갈게요. 실제로 밈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밈도 참고로 오래 가는 건 아닙니다. 이건 좀 단기적인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의 얘기를 자꾸 승패에 집착하지 마라. 게임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빡치라고 하는 거다. 이런 말인데 처음에 저는 이준석 대표를 한 몇 년 전에 봤을 때 되게 정치를 게임처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실제로 지지자들도 그런 스포츠처럼 보는 게 있거든요. 뭐 우리 팀의 에이스로 이준석, 다른 팀의 에이스 누구 있어? 우리는 여기 막 하버드고 토론 잘하고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기세 싸움이라고 봐요. 온라인상에서. 실제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직접 한 말입니다. 게임은 빡치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본인이 사례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그게 윤핵관이란 말만 하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반응한다. 이게 발작 버튼인 걸 내가 찾았다.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계속 윤핵관 윤핵관 해요. 그때마다 약간 무릎 때리면 튀어나오듯이 막 그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튀어나왔다.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고 다음날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다음날 기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기사가 나오고 다음날 일면을 차지할까를 늘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게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홍보 소통이라고 봤을 때 이준석은 이 시대,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시선과 시간을 끌어올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도 되게 잘하죠. 뭐 빠니보틀 얘기하고 곽튜브 얘기해서 정치를 잘 몰라도 빠니보틀 구독자 혹은 뭐 곽튜브 구독자 몇십만 명 되는 사람들이 한 번쯤 쳐다보게 만들고 이게 또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는데 민주당에서도 똑같이 따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. 민주당에서 이거 잘못하면 뭐 정치 묻혔다가 뭐 역풍 맞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만 이런 방식들을 알고는 있어야 된다. 그리고 몇 가지 또 장치들이 있는데 제가 왜 게임처럼 한다고 말씀드렸냐면 스타크래프트의 좀 벌처 같은 느낌이 있어요. 벌처의 그 지뢰를 설치할 수 있는 유닛인데 이런 지뢰들 정말 이런 건 조심해서 접근해야 됩니다. 뭐 호남 지지율 얘기하면서 특수부대를 갖다 붙여요. 그러면 보통 5.18이 딱 떠오르죠. 그래서 5.18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누군가가 태클 걸기를 바라고 하는 워딩입니다. 이런 게 딱 그 얘기하는 순간 딱 이준석이 이렇게 답을 하죠. 난 이거 얘기하면서 5.18 언급한 적이 없는데 왜 그 지뢰 짐작하냐. 네 머릿속에 이거 5.18 엮어 생각한 거 아니고 이게 흔히 그 토론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준석 화법이에요. 상대 바보 만들고 본인 쇼츠 같은 거 뽑아낸 거 다 뽑아낸 다음에 뭐 바보 민주당 스마트한 이준석 해갖고 민주당의 스토론 발렸다. 그게 팬코 같은 데로 또 퍼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쭉 온라인상에 도배가 된다. 그래서 이런 덫 같은 거를 정말 잘못 물면 안 되고요. 특히 정진석 같은 사람들 이게 또 잘못 문 대표적 케이스죠. 선배의 우려를 딱 이 얘기를 기다리죠. 그래서 딱 선배라고 하는 순간 이준석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요즘 청년들한테 어떻게 선배 타령을 하냐 하면서 굉장히 그 꼰대라고 몰아가서 알아서 싸움이 벌어지게 만드는 것도 잘 쓰는 전략 중에 하나고 다만 민주당에서 이준석이 저렇게 한다고 해서 섣부르게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려요.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이준석은 6070세대 그 태극기 부대의 정서와 2030이 지금 대립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충돌한 정면 대결하기에도 사람들이 납득을 해요. 지금 청년들이 왜냐면 저 태극기 들고 뭐 좌파 척결 뭐 이런 얘기를 공감하지 않으니까. 근데 민주당은 2030하고 지금 그 586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 4050이 연결이 돼 있죠. 정서가. 자칫 잘못 얘기하면 86의 모든 걸 부정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든지 안에서 그러면 뭐 네가 꼰대네 네가 뭐 젊은 놈이 뭘 안다고 이렇게 대결 구도가 돼버리면 절대 안 되는데 요런 케이스를 잘못 보고 와가지고 가져와가지고 민주당에 이준석 해보겠다고 무리수를 드는 사람들이 가끔 보이는데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 들이받으면 큰일 난다. 이건 살아남을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그래서 얍삽한 방법을 썼었는데 이제 마삼중이라고
이준석이라는 캐릭터를 분석했을 때 뭐 정치의 신처럼 저렇게 막 제갈량 행세하고 다니지만 자기 선거는 네, 다 떨어졌다 해서 이런 걸 했고,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당시에 이런 세계관이 좀 형성이 되더라고요.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전국에서 갑자기 이런 패러디한 게시물, 막 이만희, 막 무속열, 막 이런 계정들이 등장했어요. 그래서 제가 어딘가 댓글 달면 이분들이 막 쫓아다녀가지고 댓글 막 몇십 명이 와갖고 댓글을 다니까, 그때 당시에 대선 때 이준석 대표랑 원희룡 장관이랑 당시에 페이스북에서 하도 그 이쪽 진영 와가지고 댓글 달길래 저도 거기 가서 댓글 다니까 이분들이 따라다녔거든요. 그런데 나중에 그래서 이준석이 짜증나는지 차단을 하더라고요. 저는 그걸 보면서 이준석 본인도 그 발작 버튼 남의 걸 찾아다니면서 그걸 계속 긁는 방식으로 상대 실수를 기대하는데 본인의 약점 뭐 이런 것들이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,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한다고 해서 뭐 청년 정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대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. 다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온라인 고지전이라든지 기세 싸움에서는 누군가는 대응을 해야 된다. 현실 정치인들이 이런 걸 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. 다만 그렇다고 다 막 품격 있고 합리적인 얘기만 하면 이런 싸움은 저런 식으로 치고 나오는 건 누가 대응할 거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. 뭐 이런 밈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일단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갈게요. 결국 중요한 건 정보 유통망이라고 봅니다.